강량경 수경경제 오늘 점쟁이가 용하다고 광우리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내가 뭘 믿고 그런 성격은 아니야. 찍찍찍찍 안녕. 자,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년 운세가 살살 마려울 때예요. 아, 컨텐츠 날먹하고 싶다. 그냥 나는 뭔가 궁금하다. 나도 연애해보고 싶다. 나는 왜 안 생길까? 나는 방송이 잘 되고 싶다. 궁금하다면 토롱이에게 트위치키 속말 알겠어요?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누구랑 합방이냐면 초롱이님이랑 합방이에요. 지금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초롱이님. 자, 이 화면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캡처하죠? 네? One hour later. 진행해도 되겠지? 어, 될 거야. 그럼 좀 멋있는 척이도 될까요? 네? 뭐야? 멋있는 고객인 척 좀 할게요. 딴딴 딸이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알 것 같아.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 이제 슬슬 감이 옵니다. 짠! 자, 아무튼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타로쟁이로 활동 중인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타로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도대체 이걸로 뭘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걸로 가지고 뭐 과거 현재를 맞춰서 미래를 뭐 맞추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은 이제 너무 공간 가다 보니까 과몰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마다 이제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를 외치면서 정신줄 잡으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갖고 오신 걸 이제 브리핑을 좀 할 겁니다. 연애, 금전, 방송, 우결. 아니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 부터서. 제가 민망하잖아요. 뭘 민망해요, 민망하니. 아, 감성이 약간 30대 중반 느낌인데. 아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금전은부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밌겠다. 남의 그런 거 본단 말이야. 연애운이 들어오는 주파수 이런 거면 또 본단 말이야. 보면서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 생기는데 못 들으시고 있었어? 아! 자, 아무튼 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좀 이제 해드릴 건데 우리 양갱님은 왜 자취를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로망이 있어요. 저만의 작업실도 꾸리고 싶고 자취에 대한 로망이 좀 커가지고 하고 싶죠. 다음 물어볼 게 이제 요건데 본인은 이제 얼만큼 벌어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보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말씀하신 기준은요 이제 요거랑 같이 갈 건데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본인도 나름대로의 배려를 해야겠죠. 맞춰줘야겠죠. 그렇게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본인이 아! 나 편한 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꼬리 나지 않을까요? 초롱이님이 지금 얼굴 빨개지시고 좀 그런 것처럼 당황하지 않으실까요? 네? 아니야 괜찮아요 기본 색상이에요. 아 네. 그래요? 아, 디폴트예요. 아침 이제 디폴트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는 좀 피해줘야 되겠죠 역시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홍대병도 이제 1급이고 3급 4급 말기가 있는데 본인은 아마 4급쯤 되는 것 같아요. 홍대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남들이 하는 거 하기 싫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살짝 중증에 가깝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본인이 열심히 하는 때가 뭐냐면은 와 이거 진짜 심박하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투수분들한테 나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양갱님은 어떤 방송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노래 부르는 거, 날먹이다, 저스댄스다, 장명소다, 노래 뭐 이렇게 노래가 많아. 왜냐면 제가 노래 스트리머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판소리 스트리머입니다.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고요. 선예종을 졸업했어요. 오, 맞아요. 저도 전작과라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언제 한번 술 드실래요? 뭔가 공통점이 맞을 것 같은데. 자, 도망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얘가 좀 이제 문제라면 문제예요.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사족을 붙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영상을 찍었다. 근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이것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또 괜히 뭐 던져가지고 일 벌리는 상황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벌지 않을까라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얘 왜 이렇게 활동적이지 라고 하면서 마치 좀 한번 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하다가 판단력이 더 흐려지는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 홍대병 중증이다. 시작하려면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고, 최대한 일이 끝났으면 이 일이 끝난 대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편하다고, 아, 그냥 나 하던 대로 해야지 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지켜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은 보겠습니다. 트위치 깔아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은! 나 이게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와, 근데 진짜 고등학교 이후에 이렇게 펜 잡고 열심히 공부한 것도 처음이다. 어? 나는 대학교 때 전공책 갖고만 잤거든. 맞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지. 아니, 근데 초롱이님 자꾸 표정으로 꼽주시잖아요. 봐봐요, 표정으로 이리! 저의 트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말을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뭔가 말을 재밌게 하다가 텐션이 훅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말이 없어지고, 재밌는 콘텐츠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똑같은 콘텐츠만 많이 해가지고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아, 얘 너무 이제 울겨먹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좀 발견하고 싶은데, 근데 제 머리에선 새로운 게 발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고, 약간 그런 그거의 연속 아닐까요? 왜 진짜지?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아까 금전은 얘기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이미 다 하고 있었구나. 자, 여러분 다 같이, 자,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방송하면서 내가 가장 피곤했던 때, 가끔씩 뇌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중재시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러고 방송 끝나고 현타 와요. 언제 가장 본인이 방송을 하면서 헤매는 것 같아요? 헤맬 때 이제 제 썰 풀 때. 나는 재밌게 썰을 풀고 싶은데 항상 말하다 보면 말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결국 이렇게 결국 돌아온 느낌? 그리고 도네를 계속 받다 보면 논점이 흐려지고, 그래서 항상 방송 끄고 제 썰을 다시 보게 하면 현타가 와요. 도네는 일시정지하면 되잖아요. 뭘 걱정해. 근데 일시정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생계수단인걸요. 자, 그럼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방송에 대해서 진심인 건 알겠어요. 에너지는 넘치는데 변화가 없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는 용기가 없네요. 그냥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게 아니라 잠깐잠깐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리머가 나한테 말한 거, 아니면 투수가 말한 거,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려왔던 거,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 유튜브 영상 봤던 거 중에 내가 느꼈던 게 있어서 갑자기 어? 해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 이건 망설임이 아니라 설득을 당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줏대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피곤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는데, 시청자들이 뇌절을 한다,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내가 대처를 못해서 난 싫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왜 안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직 그럴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예요 정확히는 이제 나 따위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갔다 온 썰 막 빵댕이에 주사 두 방 빵빵 맞고 막 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정님, 저 오늘 월급날이에요 쿠쿠루 뺑빵 뽕뽕이 이러고 있으면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괜히 막 돈에 씹냐라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일시정지잖아요. 일시정지를 쓰세요. 일시정지를 써라. 네. 내가 말하는 오디오랑 저 TTS 오디오랑 겹치겠죠. 근데 모든 이 미디어 콘텐츠의 기본은 뭐예요? 오디오가 겹치면 안 돼요. 감탄사, 감정 표현 이런 거는 좀 겹칠 수도 있죠. 와! 헐! 대박! 근데 어떤 문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말한 거는 돈을 주는 건데, 어? 그렇게 막아버리면, 어? 나한테 실망하거나, 어? 나를 되게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청자들은 당신한테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분들은 소중한 돈을 주시는 건데 내가 막아버리면 삐지지 않을까요? 대도 않는 천원펀치 날리면서 괜히 막 들어달라, 읽어달라, 권리 행사하는 애들은 필요 없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남아가지고 본인 방송이 진짜 컸을 때, 진짜 자리 잡았을 때 뭔가 제대로 된 컨텐츠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새끼들 한두 명 때문에 괜히 방송 질 흐려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만원 펀치로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방 시청자들도 막 우와 이럴걸? 야 만원 펀치를 계속 깔겨? 그건 좀 들어줄만하지. 알겠죠? 네. 해치. 그리고 이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요건데 삘코 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담양갱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들아 내가 최근에 누구한테 영업을 당했단다. 근데 그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갑자기 검은 사막을 키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노잼. 당신만 재밌을 거야. 맞아요. 저 근데 적대 한번 영접해서 우와 했는데 애들이 11명 남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너네는 다 가식이야. 너는 찐 갱단이 아니야. 내가 로아를 하든 크아를 하든 내 옆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빡치네.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잠크리트의 냄새가 좀 나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건데 옛날 생각하지 맙시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 젤리 누나 뭡니까? 그 있어요. 그 미국 간 언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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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야지. 얘들아 그냥 채팅방 말해 빨리. 아 내려놔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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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예스 예스. 아.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트위치는 알겠죠? 네. 유튜브로 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집 드래곤이다. 야 이 집 타로 맛집이네. 종종 와야겠어. 아 맞다 또 들리. 야 나 이거 마이크 어떻게 크지? 이거 마이크 끄고 너네랑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한다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아 여기 음성호가 있네. 소령님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전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아버렸거든요. 방금 못 보시시다고? 방송 화면 채팅 다 띄워져 있어요. 자 유튜브에 대한 얘긴데 본인은 유튜브에 어떤 걸 올리시나요? 편집자님 저희 무슨 컨텐츠 올리죠? 오케이 예능 미썰 오케이 아 도라지 고맙고 자 아무튼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면 아 그래 편집자 있으니까 물어보자. 나는 편집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서술할 것. 제발 말 좀 끝까지 했으면. 제발 같은 말 그만 반복했어. 야! 그거 다 생각하느라 그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추임새 넣는 거잖아. 그래서. 자,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요거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요. 시험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플 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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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막 이래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뱉으면 되는데 MSG가 점점 이제 과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그때 호스팅했을 때였나? 펑크가 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기대고 누워있는 사진들. 아 진짜 내가 저것 때문에 그냥 뒤질 뻔했어 진짜. 샹 이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갑자기 와 야 진짜 야 그게 터질 줄 난 진짜 몰랐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유튜브 찍으면서 자 이거는 편집자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방송 레이아웃을 같이 신경 쓴다 혹은 이제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 땐 어떤 구도가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 양갱님의 지금 캠을 보면 전형적인 이제 가정집이에요. 붙박이장에 맞습니다. 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맞습니다. 그 생활용품들 저거에 대한 변화를 줄 때가 되기도 한 거죠. 내가 썰을 풀 때 나한테 포커스가 딱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나의 뒷배경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 해보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 두 개 말씀드릴 건데 유튜브는 어쨌든 계속 불확실성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쉬운 건 이겁니다. 같이 갈 건데 이거 세 개. 아 저는 웬만하면 시리즈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야 그래 내가 그래 장명소 안 한다 했잖아. 니네 자꾸 장명소 하자 하지 마. 죽여버린다 진짜. 자 장명소 자 투수들 설명을 해주세요. 이름 바뀌는 거? 룰렛에 돌려가지고 예쁘거나 애매하면 애를 잡아다가 저희 방으로 올 수 있도록 닉을 바꿔줘요. 그래서 저런 갱생 갱아지처럼 저런 건가? 갱드랑이도 그렇고 네네네네네 양갱이도 그거 즐겨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거 하자. 얼마... 뭘 해요? 장명소 선생님이 하랬어. 아니 이런 것도 내 핑계 된다고. 안돼. 반명소 해도 된다. 선생님이 허락하셨어. 반명소 해도 된다 얘들아. 아 정신 나간다. 해치. 그리고 이제 요건데 이거는 이제 망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좀 물어봅시다. 본인의 유튜브의 최종 형태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는 최종 형태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그럼 본인의 미래는요 본인을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아 나는 남스라 빨리 내려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랭코스를 하였고 그래서 위통 까고 앞치마를 입었고 인간 빼빼로가 돼버렸고 그것도 단돈 5만원에 저 같은 경우 그냥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내려놓고 나면 좀 편하긴 한데 다만 단점이 있어요. 역치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해도 딱 재밌는 게 없어요. 본인은 이제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각오가 아직은 두려워서 안 되고 있으니 지금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똑똑한 콘텐츠와 재밌는 말주변이 가지고 싶어요. 똑똑한 콘텐츠는 기획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재밌게 잘한다. 이거는 드립을 다른 사람들 100번째 때 단장님은 1000번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이때 재밌어 하는구나. 저도 가끔 놀래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단어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키키키키 거르고 있어요. 이게 재밌니 얘들아? 재밌대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죠. 그렇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슈팅을 많이 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니, 슈팅 연습을 그렇게 안 하는데 골이 들어가겠냐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망상은 좋아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꿈, 비전 이건 좋은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잘라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판소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본인 전공이니까. 네. 근데 그거는 판소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만 볼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갑자기 이제 타로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거 테이티크로스라는 이제 스프레드고요. 여기는 나, 여기는 나와 다른 사람. 우와! 개노잼! 이거는 강의를 듣는 거지 이건 콘텐츠가 아니잖아. 뭔가 전공스럽게 혹은 전문 용어를 섞게 되는 순간 좀 콘텐츠가 아니게 돼요. 아무튼 이제 유튜브는 최종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얘인데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편집자도 그렇고 콘텐츠를 같이 하는 분들도 좋고 콜라보 하시는 분들도 좋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방법을 점점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이 부분 별표 쳐라 도라지야. 나도 지금 별표 쳐놨다. 아무튼 유튜브 실버? 오, 가겠죠. 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캐릭터가 이렇게 쓰는데 안 가는 것도 웃기죠. 네. 거칠고 흔한 내 실버 버튼 보러 가자. 저는 지금 의심이 들었어요. 지금 자녀! 나 지금 아주 큰 의심이 생겼어. 분양갱 혼별, 여기는 단둘이서 방송하면 안 돼요. 자, 원호님은 양갱님이랑 뭔가를 하게 되면 빨리 도망치세요. 일 벌릴 겁니다.